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8월의 통계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탑10입니다. 8월의 국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97,753대로 전월과 비교하면 12.1% 감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5% 감소한 수치입니다. 8월의 신차 등록 대수 1위 차종은 현대 소나타인데요. 소나타 7,549대 중 8세대 신형 소나타는 5,768대이고 나머지는 택시로 판매 중인 소나타 뉴라이즈 1,781대가 차지했습니다. 기아 K7은 부분 변경 모델의 신차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전월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켜냈죠. K7 7,170대 중 부분 변경 K7 프리미어는 5,115대, 기존 K7의 재고 물량은 2,055대였습니다. 따라서 신형과 구형을 모두 집계한 순위와 신형만 집계한 순위 모두 1위는 소나타, 2위는 K7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네요. 3위는 꾸준한 성적으로 국내 SUV 1위 차종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현대 산타페가 차지했고, 흥행 돌풍을 일으킨 기아 셀토스는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셀토스는 3,439대로 전체 13위이자 소형 SUV 2위에 오른 현대 베뉴를 큰 격차로 따돌렸고요. 기존의 소형 SUV 왕좌를 다퉜던 현대 코나와 쌍용 티볼리는 나란히 17위, 18위로 하락하며 소형 SUV 순위에서도 각각 3위, 4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5위는 하반기 부분 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주춤한 현대 그랜저입니다. 6세대 그랜저 IG 출시 이후 월간 신차 등록 대수가 5,000대 이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6위 카니발, 7위 아반떼 등 현대기아의 인기 차종들은 변함없이 상위권에 포진했고, 8위 르노삼성 QM6는 LPG 모델의 선전에 힘입어 2개월 연속 10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8월의 국산 승용차 브랜드별 점유율 상위는 기아, 현대, 쌍용, 르노삼성, 쉐보레, 제네시스 순서입니다. 기아는 카니발과 모닝의 꾸준한 성적을 기반으로 K7과 셀토스의 맹활약 덕분에 현대를 제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로 영업일수가 감소했던 8월과 마찬가지로 9월에도 추석 연휴로 인해 전체적인 신차 수요가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소나타, K7, 셀토스의 활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기아 모아비 더 마스터와 쉐보레 콜로라도 등의 신차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8월의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8,318대로 전월과 비교하면 7% 감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7% 감소한 수치입니다. 1위 차종은 이번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의 라이벌이지만 2인자로 굳어진 BMW 5시리즈도 어김없이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3위는 6개월 연속으로 수입 SUV 왕좌를 차지한 메르세데스 벤츠 GLC, 4위는 국내 판매 이후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폭스바겐 아테온이 차지했습니다. 5위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가 차지했고, 6위 미니 해치는 전월에 이어 다시금 10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C클래스, CLS, GLA 또한 10위권을 유지해 꾸준함을 이어갔네요. 렉서스 ES는 전월보다 신차 등록 대수가 217대 감소했지만 여전히 10위권에 머물며 일본차의 자존심을 지켰는데요.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10위권에 올랐던 토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는 신차 등록 대수가 전월 대비 각각 66.6%, 74.9% 감소하며 순위도 각각 31위, 41위까지 추락했습니다. 8월의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미니, 볼보, 지프 순서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다양한 차종들이 상위권에 포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요. BMW 역시 풍부한 라인업에 힘입어 점유율 20%를 돌파했습니다. 렉서스, 토요타,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일본차 브랜드들은 모두 점유율 5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본차 5개 브랜드의 신차 등록 대수 합계는 전월 대비 47.7% 감소했고 점유율도 13.6%에서 7.6%로 6% 감소했습니다. 국내 인증 지연과 물량 부족 등의 여파로 상반기 내내 침체됐던 수입차 시장은 하반기에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가 기존의 인기 차종들에 만족하지 않고 신형 GLE 등 다양한 신차들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고
또 폭스바겐은 베스트셀링 SUV 티구안의 판매 재개와 신형 투아렉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 차들의 물량 확보에 따라 수입차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신차로 등록된 승용차 총 11만 6,071대의 외형별 차급별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외형별로는 세단이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SUV가 40.2%로 0.9%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치백, RV, 픽업트럭, 쿠페, 컨버터블, 외건 순서인데요. 차급별로는 중형의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준중형, 소형, 준대형, 대형, 경형 순서로 신차 등록을 마쳤습니다. 외형별 세단 중에서는 소나타가 3개월 연속으로 그랜저를 제치고 가장 많은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는데요. SUV는 산타페, 해치백은 모닝, RV는 카니발, 픽업트럭은 렉스턴 스포츠, 쿠페는 E클래스 쿠페, 컨버터블은 미니 컨버터블, 외건은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차급별 현황에서 중형 1위는 역시 소나타가 차지했습니다. 준중형은 아반떼, 소형은 셀토스, 준대형은 K7, 대형은 카니발, 경형은 모닝이 각 차급별 신차 등록 대수 1위 차종으로 집계됐네요. 8월에는 새로운 소형 SUV 셀토스와 베뉴가 본격적으로 등록되면서 외형에서는 SUV가, 차급에서는 소형이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9월에는 모하비 부분 변경 모델의 신차 효과에 따라 SUV가 세단을 넘어설 가능성도 전망되고 셀토스와 베뉴의 기세가 더 높아진다면 소형이 준중형을 위협하는 이변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현대 아반떼 AD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 1년을 맞이했습니다. 준중형 세단 최강자의 자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각종 신차 등록 현황을 통해 현대 아반떼 AD 부분 변경 모델의 1년 성적표를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월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출시 첫 달을 제외한 10월과 11월 그리고 1월은 6,000대를 넘으며 신차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월부터는 한 번도 6,000대를 넘지 못했는데요. 결국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은 출시 1년 동안 총 6만 1,548대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분 변경 아반떼는 이전의 아반떼보다 낮은 성적을 보였지만 같은 기간 신차 등록된 K3 4만 3,003대, SM3 5,284대보다 많은 대수를 기록했죠. 결과적으로 아반떼는 준중형 세단 중 가장 많은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하며 준중형의 대명사 타이틀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을 선택한 개인 소비자들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입니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58.5%, 여성이 41.5%로 일반적인 승용차들의 평균치보다 여성 소비자 비율이 높았고 남녀 모두 50대가 가장 많은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현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40대와 50대 소비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1%를 차지했다는 건데요. 참고로 같은 기간 기아 K3의 경우 20대와 30대 비율은 46.7%로 아반떼와는 상반된 모습이죠. 이어서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의 모델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일반 아반떼가 99.5%, 아반떼 스포츠는 327대로 0.5%에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K3의 GT 모델은 4.8%의 비율을 보였고 대수도 2,074대로 아반떼 스포츠보다 많았습니다. 주로 젊은 소비자들이 스포츠 모델을 구입하기 때문에 아반떼에 비해 20, 30대 소비자 비율이 높은 K3 GT가 더 많은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반떼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준중형 세단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는데요. 주로 50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여성 소비자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젊은 소비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자연스레 아반떼 스포츠 모델은 적은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다양한 소형 SUV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대가 겹치는 준중형 세단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또 준중형의 강자 아반떼도 신차 등록 대수가 줄어들었죠. 앞으로도 소형 SUV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분간 준중형 세단 최강자의 이름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올 이슈들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